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24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선진화법의 최종 이 합의가 오늘 안에는 되기가 어렵다고 보았고 거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든가 안 그러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데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른바 신속처리 제도로 중요 법안이 의원 60% 이상이 찬성하면 기간을 정해 법안 처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 결렬로 인해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나 수원 여성 살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 위치추적법 등 60여 개의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습니다. 18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6,600여 개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역대 최저 법안 통과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쉬지 않고 많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대화 토론하는 상임위 차원이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전원위원회도 개최하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자주 전원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완성인 18대 국회를 거울삼아 19대 국회는 민생을 먼저 살피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송수연입니다.